저기 그 마리타 공항가는 그 나라시 있잖아요. 예. 불러주시세요. 무조건 보시고요. 나라시요? 예. 그 자가용 그 한국 사람 오는 그 차 있잖아요. 택시. 네. 그거 좀 불러주시세요. 아, 몰라요. 예. 아. 그, 어제 늦게 자가지고, 지금 부산에 가야 되는데, 숙소에서 막 나왔습니다. 예, 니포리 역에 가서 고속철도를 타야 되는데, 일단 택시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택시 기사가 없네요. 일단 기다렸다가 택시가 오면 타고 가겠습니다. 아, 좀 원래는 어제 하루 더, 한 2, 3일 더 있다가 가려고 모터쇼 한다는데 그걸 구경을 못했어요. 그래서 2, 3일 정도 더 있다가 가려고 지금 그 항공사에 항공권을 다시 그 예매할 저 뭐야 일정을 뒤로 좀 미출 수 없냐고 이야기하니까 그 여행사 통해 가지고 싼 그 표를 끊었기 때문에 연기가 안 된대요. 그래서 그냥 오늘 갑니다. 할 수 없이 출국 심사를 다 마치고 이제 수화물도 보내고 선물하고 이렇게 다 샀습니다. 한 시간 있으면 이제 출국하는데요. 정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. 한국 가서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. 선물도 지금 뭐 꽤 사긴 샀는데 뭐 다 담아가지고 뭐 보이지가 않아요. 아, 어디 뭐 일본에 여행 갔다 오세요? 네네. 아, 그렇습니까? 그 부산 분이십니까? 네. 아, 네. 네, 가방 들어주셔서 고맙다, 감사합니다. 가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시켰다고 억지로 먹어요. 아, 저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컵라면 파는 줄 몰랐어요. 아, 네. 네, 맛있게 드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 채널 있는데 좀 구독 좀 해주시고요. 네, 네, 아, 네, 고맙습니다. 네. 아, 두 분 너무 예쁘시네요. 네, 맛있게 드시고 여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고마워요. 지금 저 비행기에서 내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수화물을 다 찾아갔어요. 여기서 저만 지금 비행기에서 짐을 안 내렸는지 지금 수화물을 못 찾고 지금 있습니다. 아,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항상 나는 이렇게 운이 없습니다. 저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거든요. 근데 지금 뭐 워키토키로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에서 아직 짐을 안 내린 것 같아요. 수화물이 30분째 안 오고 있습니다. 여자친구도 마중 나와 있다고 지금 카톡이 왔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컨베이어 벨트도 지금 서가지고 있고 옆에 직원분도 지금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지금 뭐 짐이 어디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아 지금 배도 고파요. 이거 뭐 공항 면세점에서 산 거 뭐 먹을 거라도 먹을까? 아, 여자친구가 마중을 나왔네요. 안녕. 자, 이거 좀 들어라. 아, 이거 하나, 이것도 하나 들어. 아, 먹어 주겠다. 차 어디다 대놨노? 주차장이요. 어? 주차장이야. 네, 저 그게 바깥, 그거 저 반납해야 된다. 와이파이 반납. 아, 왔어? 네, 와이파이 반납해. 아, 이거. 아, 나는 왜 이래 재수가 없지? 왜 나는 맨날 뭐. 아니 다른 사람 수화물 다 찾아가는데 난 그거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. 어? 그렇죠. 아는 사람이 아니 들어봐. 아는 사람이 그 공항에 있어가지고 제주도가 올 때 있잖아. 짐도 빨리 찾게 해준다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. 그리고 신는 직원도 아 짐을 빨리 수화물로 빨리 찾도록 해드릴게요. 제일 늦게 나와. 어? 일본 그 안에 그거를 뭐 저 뭐야 직원이 안 열고 있잖아. 짐이 그 비행기에 있어. 그냥 다시 가갖고 찾아와서. 그래서 와 내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네, 와이파이를 이제 반납하고 이제 집에 갈 겁니다. 이제 어떻게 헬멧 마음에 드나? 완전. 완전 예뻐. 헬멧 이거 5만 1000원 줬는데 마음에 드나? 내 이거 사고 거지 돼가지고 그래서 10만 원 빌린다.
마음에 드나? 이거 동전 지갑인데 마음에 드나? 그래 가자. 그래 가자. 지금 여자친구가 차를 대놓고 맞죠. 공항에 왔다가 지금 쟤 나와가지고 지금 왔는데 주차장에 왔는데 차를 어디다 대놨는지 지금 몰라요. 지금 4층에 대놨다는데 지금 차를 못 찾고 있습니다. 아니 근데 4층에 대라도 대충 어디 대놨는가 감각을 할까? 이거 그 네가 내리가지고 어디로 가가지고 공항에 들어왔는지도. 아 차 찾았어요. 아우 이제 뭐 집에 갑니다. 아침에 피곤해가지고 일본에서 일어나자마자 와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하루종일. 일단 운전은 내가 할게. 어? 네가 할래?